안녕하세요. 우리 B A B Yes Sir. Yes Sir. 네, 안녕하세요. 이번 MC를 맡은 방영구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네. 아무튼 저희가 이번에 하게 될 버라이티 인터뷰는 바로 BAP의 이범한 서열 정하기. 뭐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해주세요. 이범한 서열 정하기. 좋습니다. 저희는 이제 각 영역에 맞게 테스트와 토크를 통해 BAP의 팀 내 서열을 정하는 방식인데요. 여기 준비된 판에 저희들의 사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요거. 다 알았나?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어색해. 자, 그럼 첫 번째 영역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첫 번째 영역은 바로, 두뇌 서열! 두뇌 서열! 아유, 잘 몰라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1번부터 차례대로 시작해 볼까요? 오늘은 집안에서 부엌을 깨물며 소원을 빌고 달맞이나 쥐불놀이를 한 날입니다. 음력 1월 15일로 명절의 하나입니다. 오늘은 무슨 날일까요? 조목이 생일이잖아요. 4. 좋은 생일이 월요일이지. 하나. 생일이. 하나, 둘, 셋. 아, 건네하지 맙시다. 건네하지 말자. 대현이 뭐 하나 지금. 정월 대보름입니다. 또 영재 씨랑 용국 씨랑 힘찬 씨랑 태현 씨 이렇게 1등으로 하고요. 나머지는 멍청이들 두 명. 종업이가 뭐 쓰는 줄 알아? 설날이라고 썼습니다. 설날이라 적었다라고 이제 기억이 안 나. 바로 다음 문제 스펙이 시작해. 드라마 드림하이 2를 통해 알려진 미성년자 연예인들의 30시간 이상 노동 및 오후 10시 이후에 모든 연애 활동을 금지하는 이 법은 무엇일까요? 너 알아? 되게 진지해졌어. 야! 정답이 가장 가까운 시 분이 힘찬 씨니까 힘찬 씨가 맞춘 걸로. 와! 진짜 너네 멍청해서 어떻게 살래? 이 험한 세상. 정답은 미성년자 특별 보호법. 뭐야? 넘어가십니다. 다들 JB는 내 친구. JB는 제 친구입니다. 네, 마지막 문제. 시나위, 희자매, H.O.T, 소녀시대의 멤버 수를 모두 더하면? 잠시만요. 이럴 때 지는 거지. 이럴 때 지는 거지. 버스에 이는 거지. 10분. 아, 모르겠다. 자, 저는 확실히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정답이 나옵니다. 정답이 있어요. 오! 이거 힘찬 종업. 예. 제가 21분이라고 적었는데 저희 스타일리스트 누나분께서 20명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해 주셔서 반갑는데. 됐나요? 둘 하나씩. 이거를 그래도 안 해줘가지고. 아, 아무튼 자, 이 의외의 결과가 나왔어요. 1위는 김인찬. 네. 너네가 인정할 건 인정하는 멋진 결과에 승복할 줄 아는 멋진 남자들이 되라고 알았냐고? 네, 아무튼 저희의 이제 정신 두뇌 서열 1위는 이제 김인찬 씨고요. 나머지는 이제 다 동점. 그리고 가장 멍청한 두뇌를 가지고 있는 멤버는 막내 젤로입니다. 1등이야. 확실히 중간에 1등이야. 있는 쩌리보다 자, 1등과 막내가 꼴등이 가장 튀는 것 같네요. 그럼 바로 다음으로 가볼까요? 그렇습니다. 남은 4개의 영역에서 왕좌에 오르기 위해 다들 노력해보자고 저한테 써있네요. 노력해봅시다. 두 번째 서열은 바로 정신연령 서열. 정신연령 서열. 다들 정해볼까요? 일단 뭐 이거는 그러면은 손가락으로 한 번에 6위부터 적어볼까? 네. 하나, 둘, 셋, 지금! 젤로 4표, 나 3표. 3표 똑같은데? 3대 4! 자, 어린이 같은 멤버. 아니요. MC님. 참 본인들은 잘 사나 봅네요. 네. 야! 아니, 야, 형. 죄송합니다. 이거 보십시오! 왕정경이네! 네, 골라주세요. 어린이 같은 멤버, 괜찮아! 내가
정신연령 이제 6위는 이제 아. 저희 막내 젤로아 이제 이천식! 저희가 같이 숙소 생활하고 연습도 같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끼리 가장 잘 아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임찬 씨는 이제 굉장히 여린 친구고 이제 젤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귀여운 막내다 보니까 가장 네 정신연령이 낮지 않나 네 생각합니다. 정신연령이 낮은 건 아니에요. 저는 어리게 사는 게 좋다는 마인드로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바로 1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용국이가 3표 영재가 2표 아 정해졌습니다. 정신연령이 가장 높은 사람은 이 방영국이란 분이고요. 그 다음은 이제 자 이렇게 가야 맞네. 안 내내 모든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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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BAP의 정신연령 서열은 1위 방영국, 2위 대현, 3위 영재, 4위 종호 공동 꼴등은 김창가 젤로 꼴등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럼 바로 다음 서열로 넘어가 볼게요. 남자라면 누구나 탐낼 만한 서열입니다. 바로 힘 서열. 일단 저희가 팔씨름을 해서 이긴 세 사람을 다시 경쟁을 하게 된 토너먼트 방식이고요. 정말 단순하네. 네. 아니요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시작. 아니 잠시만. 짜레 떼 떼 떼. 네, 뭐 이렇게 되겠네요. 힘 서열은. 그럼 다음 서열 정리로 가볼까요? 네, 드디어 마지막 서열만이 남았습니다. 네, 바로 핸드맨 인기를 끌어모을 수 있는 애교! 우리는 어울리지 않는 거죠. BAP에게 가장 어려운 과제 중에 하나인 바로 애교 서열을 자 양보하기 있습니까? 자, 없습니다. 기권도 없습니다. 네, 무조건 서열이 정해져야 돼요. 애교 서열이. 이제 가장 민망하니까 우리 저기 지청해. 우리 문조스, 문종업군, 종업군부터. 네. 항상 열심히 하는 BAP가 되겠습니다. 열심히 드려. 드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에이 야! 뿌이 뿌이! 하나 둘 셋! 오! 하나 둘 셋! 자! 바로! 숨 시간이 없어! 자! 하나 둘 셋! 제작진님 이제 저희 애교 순위를 우리 제작진이 정말 주관적으로 아무도 몰래 사랑해 아무도 몰래 생각해 세상에 너와 나만 알고 이렇게 해서 서열이 정해졌어요. 이제 두뇌 서열 1위는 우리 김인찬 씨 그리고 정신연령 서열 1위는 박영국 그리고 힘 서열 1위는 문조스 종호군 그리고 이제 애교 순위 서열은 방송에서 저희가 확인하도록 하고요. 네 짧은 시간 동안 저희 나름대로 각 영역별 서열을 정해봤는데요. 다들 재미없으셨죠? 네, 그럼
마지막으로 다 같이 인사드리면서 이제 비의 비범한 서열 정하기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둘, 셋.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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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 뭐야? 아무튼 재밌었어요. 재밌었습니다. 컷. 케이크 먹자. 감사합니다. 케이크 먹지 마. 진짜.